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켈리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그 전에 양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유럽에서 30년 동안 살아서 한국말을 할 때 발음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요. 단어 선택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좀 하고 말하면 하고 알아들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프리랜서요? 네. 아닙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는 꿈을 이루었는데요. 제 꿈이 어떤 꿈인지 아세요? 제 꿈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며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아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는 사업을 성공시켰는데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주 흔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제가 최초였거든요. 슈퍼 안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는 앞에서 파는 건데요. 그 도시락을 프랑스, 스페인, 벨기, 그리고 이태리, 독일, 영국 7개의 나라에 저희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장은 500개인데요. 예, 3,000명의 셰프가 매일 슈퍼 안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도시락을 만들면 시장 보러 오셨다가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저희 도시락을 함께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출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0억? 500억? 1000억? 2000억? 4000억? 그게 도시락 파서도 가능하냐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하면 됩니다. 맛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저희는 올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일본에 추가되어 총 11개국의 나라에서 30여 개국의 인터내셔널한 인재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요. 주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척직장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공했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요,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너들이 직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2020년에 꾸는 꿈이 있는데요. 그 꾸는 꿈은요, 20개국의 나라에 2,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매출 1조 원에 도전하는 게 이분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제가 7년 전쯤엔 어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7년 전 때는 아주 찌질하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42살의 나이에 싱글녀.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니까. 싱글녀에다가 동양여자가 프랑스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10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7년 전인데요. 얼마나 찌질했냐면요. 그게 힘들었냐면요. 굉장히 사업에 망하고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존경해서 저처럼 되고 싶다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 제가 점심을 먹자고 했을 텐데요. 그날 주머니 사정 때문에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가끔 유럽에서는 커피값이 생수값보다 쌀 때가 있거든요. 와인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요. 이 친구는 천천히 전전히 돈도 모으고 승승장구한 자기의 꿈 얘기를 승승장구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공수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부럽죠. 네. 굉장히 찌질할 때. 근데 그 친구는 남자였는데 저는 그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이 커피값을 누가 낼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값을 안 내려고, 안 내려오는 것보단 못 낸 거죠. 안 내려고 민그적거렸어요. 집에 갈 때쯤 됐을 때.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 커피값 정도야 설마 누나가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친구도 같이 민그적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까지 민그적댔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커피값을 그 후배가 내고 저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털레털레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거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주 사업에 심급해서 우울하고 살찌고 뚱뚱하고 아주 볼품없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저 앞에 있는 옆에서 저희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딸 저는 첼시 가문의 셋째 딸인데요. 엄마가 자주 말씀하시는 거는 아 우리 딸 우리 예쁜 셋째 딸 선도 안 보고 데려갈 예쁜 셋째 딸은 우리 집이 시골에서 아주 좀 간단하게 살았거든요. 유학까지 가서 사업도 잘하고 굉장히 잘난 우리 딸 이런 엄마의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정반대인 저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업 실패 또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8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노하우, 나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라. 사업에 실패하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네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왜 나는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가진 것도 없죠. 경험도 없죠. 그 다음에 부자 엄마 아빠도 없죠. 잘나가는 인맥도 없죠. 없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점점 제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아까 말씀드린 그날이 다음날부터 엄마가 보인 거울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그 다음날부터는 운동화를 신고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리 시내, 파리 되게 아름답죠? 에펠탑 뒤를 걷고 또 걸어졌어요. 물 한 통을 들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면서 머리는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라는 말이 있는데요. 쟤도 되고 쟤도 성공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게 조금씩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걷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경우에 긍정적인 힘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부터 무의식 중에 있는 부정적인 내 마음,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그게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책이라든가 또는 긍정의 힘 시리즈라는 사람 그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나니까 조금씩 접이 펴다가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노하우는요. 나이에 주눅들지 말라예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아까 42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 세계적인 브랜드 FC는요. 그 할아버지가 60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가진 걸 다 잃었어요. 그분은 KFC 아시죠?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유소에서 닭튀김을 튀겨서 팔았는데 어느 날 그 주유소가 없어지게 되는 바람에 일자리도 잃었고 돈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라고는 닭 튀기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레시피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분도 닭 튀기는 노하우를 어떻게 가서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내 닭 튀기는 방법을 사주세요라고 식당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거의 1000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65살의 나이에 첫 번째 아주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닭튀김을 팔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해서 레시피를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매장이 좀 잘 되기 시작해서요. 소문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레시피도 언젠간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건요. 내 나이에 우리 지금 40대세요? 30대세요? 20대세요? 20대라고 20대시죠? 네. 그런 20대에 시작하면 40대에 시작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년까지 이제 살고 그건 100세 시대 하는 거는요. 우리가 15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셔도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가 영국에 요즘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1년 됐어요. 영국에서 제가 3년 동안 힘들게 해서 슈퍼를 설득을 시켰는데요. 그 슈퍼가 우리 도시락 코너 좀 해달라고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비서진을 뽑는 면접실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어떤 여성분이 오셨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게 저는 원래 나이를 묻지 않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한 척이 하고 싶었는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했더니 이분이 나이는 52살이고 결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뽑아줘야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분이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이 같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이런 사람 회사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장 밑에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선물 같은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나마 이해를 못하는데 외국이니까 이해한다고 괜찮다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노하우는요. 가정이 먼저다. 네. 가정이 무너지면요. 성공의 의미가 없죠. 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돌아가신 애플 만든 분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내가 그 많은 것을 읽었고 그 스타처럼 이분 유명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죽을 때에는 이 잡은 병원에 있는 침대에서 죽는구나. 후회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사업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못 버는 거 후회하거나 뭐 이런 거 후회 안 해요. 어디서 뭐 옷을 많이 못 입은 거 이런 거 후회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때 저 딸이 제가 실패를 해서 이렇게 힘들 때 거울에 딱 비친 건 저희 엄마 모습이었잖아요. 엄마가 제가 어떻게 해서 변하기 시작했냐면 그날부터 변했는데요. 엄마가 딸을 믿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저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가난해서 6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돈이 많지는 않아서 좋게 좋은 교육은 부모님한테는 받지 못했지만 사랑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 중에 가장, 가정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사람교육이고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는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95%가 최 씨가 사는 집이 동네예요. 그래서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집안 어른이, 친척이 계시니까 뭐 항상 예의 바르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배웠던 게 덕성, 품성, 예절. 뭐 정말 요즘에 기업이나 교육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죠. 네. 인성 교육을 잘 받아라. 인성 교육.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예요. 저희 회사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이제 1%도 안 되는 인재들이 모여들거든요. 네.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런 사람 인재는 얼마든지 있어요. 네. 옛날이나 뭐 그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인재들이 모자라서 스펙 위주로 공부하셨고 스펙 위주로 뽑았겠지만요, 지금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인성 위주로 뽑아요. 제가 보는 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예절이 바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6남매 중 막내, 다섯 번째고 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3살 차이 터울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주로 가을에는 가수원에 일을 다니셨어요. 저희 엄마는 키도 작고 통통한데 부잣집을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시집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엄마는 가수원에 갔다 오는 날이면 저희는 좋아했어요. 엄마가 가수원에 일 가면 단팥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땐 단팥빵 되게 귀했죠.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저는요, 12시, 낮에부터 저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엄마를 기다렸어요. 단팥빵을 먹으려고. 네, 영락없이 엄마가 가져온 단팥빵을 동생하고 저는 나눠 먹으면서 엄마는 많이 먹었을 테니까 우리끼리 맛있게 나눠 먹자라고 항상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한참 후에 알았어요. 단팥빵을 두 개씩 줬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엄마는 아마 그 단팥빵 맛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제분들 많으시죠? 네. 사랑 많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42살이나 됐는데 시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감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안정이 돼야 사업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비 신랑감 리스트는요, 이상형 리스트죠. 근데 그게 참 들어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웃는데요. 똑똑해서 학벌이 좋아야 했고요. 멋지고 운동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로맨틱하고 요리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되게 많죠. 이게 한 30까지 돼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인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유재석처럼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외모는 아무래도 좋아서 장난스럽게 키는 170에서 190 정도만 되지 않겠냐라고 썼고요. 그런 사람이요, 외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리스트 안에 안 쓴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잘생긴 외모, 돈이 많다? 이런 건 안 썼어요. 이런 건 사실 돈은 제가 그렇게 찌질하고 힘들었을 때 쓴 리스트이지만 돈은 내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딱 있는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돼. 딱 되게 멋진 여자도 되게 많은데 나만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희한한 전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자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신기한 건 그 남자를 제가 딱 알아봤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리스트에 깜빡하고 안 쓴 게 있는데요. 보니까 나이도 썼고요. 나이는 제가
너무 많았으니까 좀 저보다 동갑이거나 한두 살 어린 남자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가 190 넘으면 안 되잖아요. 170m 안 되고요. 네. 장난이었지만 저는 이거 믿긴 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원래는 193이었는데 지금 192야. 근데 내가 점점 네 이상형이 될 테니까 나랑 결혼해줘. 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기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이 생길 때마다 자기야 이 아이템 어때? 항상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 좋아, 저 아이템 좋아, 항상 응원을 해줬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이랑 동업을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저를 많이 매주를 아주 많이 해주시는 좋은 사람인데요. 어느 날은 이분이 저희 70% 이상 수주를 주는 고객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저는 몸이 아파서 원래 약속에 안 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 남편만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데려갈 사람 없고 그래서 그냥 쉬면 몸살 감기니까 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고객하고 정말 중요한 고객 중에서 굉장히 높은 분과 원래 저희가 그 회의를 하는 분이 아니라 더 높은 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너가 오늘 꼭 나갔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자기야? 그랬더니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고객한테 말을 하고 내가 내 부인이 몸이 안 좋은데 지금 혼자 있어서 내가 가봐야 되니까 미안하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 병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며칠, 그게 더 희한한 건요.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다고 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재약속을 잡아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을 이런 마인드로 부인까지 다루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높은 걸 아는 거야. 자기 높은 나를 만나러 오면서 너가 취소할 정도면 너의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서, 그리고 그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뭐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잖아요. 네. 답은 내 안에 있다예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꿈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없냐? 요즘 어떤 게 잘 돼? 잘 되는 거 많이 따라하시는 분 참 많아요. 네. 한국에서 뭐 커피숍이 잘 된다니까 커피숍 너무 많죠, 요즘. 네. 커피숍 브랜드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도 하시고 소기업도 하시고 개인들도 하시고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한테서 안 찾고. 그래서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를 수가 이기기 힘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즐기면서 하는 일을 내가 골라서,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세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때 세 가지 룰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이 들면 안 되고 유럽의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기를 타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친구가 하는 광고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좀 도와주다가 동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경기가 잘 될 때는 좀 잘 되고요. 경기가 안 될 때는 좀 안 돼서 경기가 잘 될 때 벌었던 돈은 안 될 때 이제 직원 월급이나 이렇게 해서 써버리고 나니까 물론 경영미숙이 제일 컸겠죠. 그래서 회사를 닫고 손해를 본 게 경영미숙이 컸겠지만 경기를 타는 거가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안 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자본금이 많은
그런 것,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여러 회. 정해온 아이템 중에. 그리고, 그러면은 유럽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아이템이 뭘까? 그럼 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전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좀 알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를 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아이템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 아니면 프랑스에서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거를 갖다가 프랑스에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있을 것 같다고, 프랑스 인재들하고 비교해서는요. 그리고 그 경기를 타면 안 되는데요. 경기 안 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식업이 경기가 많이 그러니까 경기 많이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섹스업, 그 다음에 장례업이 경기를 많이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 세 가지는 먹고서는 살아야 되니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요식업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요식업 중에서도 그러면 요식업 많잖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요리를 할까? 아니면 이태리 피자 같은 걸 갖다가 할까? 그러면 저보다 더 센 사람이 많겠죠? 네. 근데 한국 요리를 갖고 와서 해봐요. 뭐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제가 프랑스에서 해봐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요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 요리를 선택한 거나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 요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요리를 선택,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었어요. 요식업에 성공했다는 성공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그냥 싸그리 다 읽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대기업이나 뭐 부자들이 해가지고 한 책들은 다 열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요식업에서 부자가 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 아이템을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을 때는요. 그 같은 분야의 100권 정도를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능력 있는 프로가 되는 그것들을 책 속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 아니면 책을 안 쓰죠. 네. 그걸 100권이나 읽었으면 100명의 그런 삶은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 2, 30권만 읽어도 국내에서는 뭐 그 분야에서 제가 비빔밥에 관련한 책을 읽었다고 보세요. 그럼 비빔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읽으면 그 분야에서 이제 그래도 거의 노하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식당 주인부터 시작해서 그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만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뭐 물어봐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말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라고,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있으면 말 안 해줄 것 같죠?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입이 간질거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달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요, 다섯 번째 노하우. 나의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멘토들을 찾아서 배우시면 돼요. 뭐 어렸을 때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신사임당, 뭐 노자, 이수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까이, 왜냐면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제가 멘토로 삼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본 사람들 중에 아이템도 고르고 그 아이템에 가장 맞는 사람 중에 두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어떻게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되게 힘들으니까 나한테 당신처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내가 당신한테 줄 것은 없고 내 후배님 중에 이렇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영국에서 제일 성공한 한국인이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영국에서 초밥집으로 제일 유명한 분 한 분하고 미국에서 뭐 김밥하는 김승호 700억대 부자되다. 그 전에 무일푼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아,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이게 비슷한 아이템이고 그래서 편지를 해서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답이 왔어요. 어떤 분한테 왔을까요? 그렇죠. 김밥집에서 왔죠. 도시락집에서. 제가 도시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행히 그분이 오셔서 지금 다행이에요. 만약에 영국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못 컸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때는 답변이 안 와서 좀 섭섭했지만 지금은 그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멘트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정하고 그 중에 이 아이템을 제가 그래서 아까 김밥 파는 김밥이나 이런 거를 도시락집을 슈퍼에서 파는 아이템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려면 저만의 노하우가 또 필요했어요. 남의 거 100% 카피는 한다고 잘 될 리는 없잖아요. 네. 한국에서 잘 되는 게 일본에서 중국에서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시작하려고 했으니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신 초밥 그 달인이 있었어요. 네. 샹젤리제 그 주변에 아주 자그맣게 하는데 이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분이 65세 자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려고 그 동업자한테 맡기고 그게 몇 달 안 남았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서 나는 앞으로 굉장히 당신은 지금 5,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한테 이렇게 좋은 요리를 선사하지만 나는 5,000명이나 10,000명한테 선사할 테니 나한테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생각할 기회를 달래요. 근데 그때 마침 르 꼬르든블루라는 유명한 요리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해 가려고 벌써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마음 급했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그분한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며칠 후에 찾아가 생각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너가 슈퍼에서 이렇게 코너에서 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기가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나랑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죠. 제가 여기서 이 내 꿈이 또 좌절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털러털러 오니까 지금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너가 다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그 식당에는요 30분은 최소한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저도 다른 분처럼 줄을 서서 내 탈에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야마모토상인데 야마모토상 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무뚝뚝해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는데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휴가가 갔다 올 때까지도 네가 나 필요하면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너랑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한테 내 레시피 네가 되게 열심히 하니까 레시피나 네가 레시피 하는 데 도와주고 너한테 노하우 전수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대신 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4개월 후에 이분이 돌아오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레시피 작업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아침 9시 정도에서 저녁 5시 정도까지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생선에 포를 뜨고 어떻게 해야지 신선한 어떻게 칼집을 해야지 맛있는 생선이 되는지를 노하우를 설명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멘토 김승호 아까 말씀드린 김밥하는 CEO 김승호님께서 제가 어떻게 노하우를 어떤 거를 가르쳐주면 되겠니라고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저 오빠 동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편지로 자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주셨고요. 돈은 하나도 안 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컨셉에 이런 레시피를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나도 도널드처럼 아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저는 어차피 맥도날드 사람을 만날 거라면 회장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맥도날드의 유럽 회장님이죠. 제가 미국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럽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초밥 그 도시락 매장 앞에서 만나고 싶다. 왜냐면 그 컨설턴트를 해주시려면 제 매장에 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꺼라는 유명한 호텔 체인의 회장님이셨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막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매장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초밥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내가 특별 대접을 한건 아니고 똑같이 손님처럼 와서 도시락을 까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런 레시피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냐고. 맥도날드 같은 거를 제패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분의 답은 이랬어요. 나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매일 먹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으면 매일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 멘토 한분 중에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멘토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나 있거나 이럴 때좀 자주 물어보고 답변도 해주시고 이런 분인데요. 그리고 저를 다른 회사 경영인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스몰 자이언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 이름이 보 벌링엄이거든요. 저는 그냥 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또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멘토를 찾아라. 되게 중요한 제목이고요. 접근 가능성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다 그런 사람처럼 성공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똑같은 환경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멘트 중에 한 번은요, 책을요, 1년에 300권 정도를 읽어요. 1년에 300권 정도 읽는데요. 하루 한권 정도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식하는 분인데 소식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섯 번째, 자본 없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라. 자본 탓 많이 하시는데요. 켈리 자본 없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밥 체인점 아이템을 찾아서요. 그 전에 좀 비슷한 아이템이지만 삼각김밥 아이템이 저한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각김밥 아이템은 조그만 제 원래 생각엔 한두 평 되는 데서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가게에서 팔기 시작하다가 좀더 나가서 더좀더큰 슈퍼체인에 점점점 팔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자본이 별로 안 드는. 그런데 유럽은 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프랑스는요. 내 가게에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건 특별한 시설 없어도 되지만 내가 다른 데서 옮겨가서 파는 거는 공기의 박테리를 없애주는 그런 굉장히 비싼 기계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에 되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그만두고요. 초밥 아이템을 찾았고요. 그러면 관련 아이템은 그리고 책은 100권 읽었죠. 레시피도 공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하우도 많이 전수받고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매장에서 제일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가 저희 엄마 메뉴예요. 그게 현미쌀 메뉴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계속 그 하얀 쌀로만 초밥을 하다가 그 안에 현미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만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좀 먹어봐. 이게 하얀 쌀보다 건강에 좋아. 그래서 하얀 쌀보다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보라고 했는데 아 이거 더러워진 쌀 같아. 이렇게 말하고 건강한 그좀 맛도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메뉴는 제 딸하고 남편이 시식 대상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 회사에 이제 요리 개발하고 이런 사람 요리사 막 되게 많죠. 근데 그 전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요리 개발해서 우리 딸한테 먹여보고 남편한테 먹여봐서 맛있으면 하는데 뭐 딸이랑 남편도 그냥 현미쌀을 많이 안 먹어 건강에 좋아도 먹일 수가 없으면 뭐 헛것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항상 현미쌀 밥을 할 때는 거기다가 찹쌀을 넣고 했어요. 어머님 찹쌀 하시네. 맞아요. 그래서 찹쌀 현미쌀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우리 집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제가 찾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 슈퍼체인에 컨택을 했냐면 되게 쉬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매장을 어떻게 오픈해달라고 슈퍼에 제안했을 것 같아요. 편지를 했어요. 3장짜리. 아주 쉽게. 어차피 할 편지 조그만 슈퍼 하지 말고 세계적인 슈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체인이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제일 큰데 회장님한테 딱 보냈죠. 3장짜리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누군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컨셉을 하면 좋겠다. 한국인은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초밥 컨셉은 되게 많다. 그리고 왜 내가 그 초밥 컨셉에 적정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조그만 식당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체인은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획실에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네. 이 기획실 직원이 한 시간 우리한테 시간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직원이 없으니까 저랑 남편이 나갔죠. 그래서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너무 짧은 거예요. 컨셉 설명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시간 20분 동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직원이 뭐 몇만 명인데 다 회사 직원이지 외부 직원은 없다. 그래서 노조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불가능한 허락일 것 같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고 해서 1시간 20분 하고 나와서 남편이랑 되게 힘 빠진다 그랬지만 이분들이 한 달도 못 가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업자 등록하고 헷셉이라는 위생관리 체계가 적혀있는 노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은요 저희가 원래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15일 걸리고 한 돈은 150에서 200 정도 들어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아까워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사인하는 가깝게 됐을 때 내려고 왜냐면 괜히 사업자 등록 내놓으면 세금 나가죠. 그래서 그거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히스토릭, 옛날 경험이 없는 회사들, 인재 막 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잘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넘기고 6개월 만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제가 그때 매장을 오픈해달라고 했을 때 나를 좀 테스트해달라. 내가 그 직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안 될 것 같다는 것 중에 첫 번째 제일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면 초밥은 너네 아니라도 베스트셀러다.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한 아이템인데 너희 아니라도 잘 파는데 왜 우리가 너가 필요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 팔 수 있다. 요만한 코너를 주면 내가 그 코너 안에서 초밥을 만들어서 팔면 쇼도 되고 라이브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만한 매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만약에 너무 매출 양이 많아서 이 매출을 한다면 그 셰프의 직원들이 전부 네 이름을 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첫 달에 두 배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첫째는요. 첫째도 둘째도 결국 사람 중심이에요.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를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제 회사 이름이 제 이름을 달고 가는 회거든요.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업 문화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1%의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요 달나라 가는 것도 우주선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스마트폰도 여기 상상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은 게 현실이 됐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좀 있으면 얼굴 보고 하는 전화가 나올 거래. 저 그 말 안 믿었습니다. 네. 우주 달나라로 갈 수 있을 거래. 안 믿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는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이루십시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